2023년 무슨 무슨 네, 승용차 신형 긴급 제동 장치 앞에 물체가 있으면 자동으로 브레이크 잡아주는 거예요. A, E, B, 오토노머스 이머전시 브레이킹 시스템 자동 긴급 제동 장치라고 그러죠. 근데 그게 그냥 자동으로 막 브레이크 잡혀요. 가다가 긴급 제동 불량으로 인해서 주행하기 힘들고 무섭습니다. 애들이라 탔으면 큰일 날 문제입니다. 이 영상을 널리 퍼뜨려 주세요. 네, 스마트폰으로 찍으신 건데요. 보시죠. 어떻게 되나요? 가다가, 어구! 또 천천히 가다가, 어우! 긴급 제동. 아까 긴급 제동이 써 있죠, 여기. 여기, 긴급 제동. 예, 이거 뭐, 페달 블랙스 볼 필요 없이 긴급 제동. 아유, 자꾸 내려가네. 보셨죠, 여러분? 긴급 제동. 예. 불안해요. 또 긴급 제동. 응. 저 긴급 제동 글씨가 써지는 거 보니 보면은 내 긴급 제동 맞네요. 이런. 지금 네번 했죠, 네 번. 이 짧은 순간에 이렇게 긴급제동이 몇번 하나 그냥 연달아서 보겠습니다. 한 번. 두 번.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세 번. 네 번. 다섯 번. 아, 이거요. 2023년, 네, 제가 자동차 이름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애들이 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영상을 널리 퍼뜨려 주세요. 어떤 상황에서 촬영하신 건가요? 차가 가다가 긴급제동, 가다가 긴급제동 계속해서 차를 진행시키면서 본인이 스마트폰 촬영하신 건가요? 아니면 동승자가 촬영한 건가요? 자동차 회사에서는 뭐라고 그러나요? 차 운전 중에 긴급제동이 3, 4차례, 다섯 번 걸렸네요. 겁이나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증거를 남기려고 제가 핸드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도 있었으니까, 앞에도 있었는데 이때부터 찍으신 거죠. 고객센터에서는 많이 놀라셨겠네요. 정비 예약 잡아드리겠습니다라는 답변이 다였습니다. 아이가 타고 있다든가 뒤에 차가 있었으면 만약에 뒤에서 덤프트럭 따라오고 있었으면 큰일 날 뻔한 상황이었는데요. 5천만이 넘는 차인데 운전하기 무섭습니다. 놀란 나머지 허리에 담까지 제동으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나요? 저절로 긴급 제동되면 안전한 곳에 차를 세워야 되는데 왜 계속 진행하면서 촬영했느냐? 댓글에 그런 글이 분명히 올라올 거거든요. 아, 그게 이상해서 빨리 옆으로 세웠지. 왜 그걸 갖다가 뭐 취미생활한데 왜 찍었어? 이거 뭐저뭐 쇼한 거 아니야? 이런 댓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에 대비해서 그런데 왜 계속해서 촬영을 하셨나요? 그랬더니 그 후로 한번더 이런 현상이 있었고요. 또 언제 발생될지 몰라서 불안합니다. 내일 바로 정비센터. 이렇게 어제 들어갔겠네요. 오늘이 4월 25일이니까요. 정비센터 입고할 예정입니다. 다행히 주변에 차가 없었고요. 다른 운전자분들에게 알리고자 서서히 주행하면서 촬영했습니다. 갑자기 함블리가 생각났고요. 영상 올릴 목적으로 촬영했습니다. 예, 증거 확보를 위해서요. 와, 이거 참. 긴급 제동 장치가 이게 안전을 위한 것인데, 이렇게 갑자기 지난번에 또 어떤 트럭 그런 게 있었죠. 가다가 이 없이 딱 멈췄어요. 그래서 뒤에 또 금형이 팍 때려갖고, 예, 금형도 망가졌냐 안 망가졌는지 좀더 지켜봐야 되고요. 앞에 그 트럭 이제 적재함 망가지고요. 근데 자동차에서 하는 얘기는, 그게요. 긴급제동 장치가 햇빛, 그림자, 이런 것에 의해서도 작동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한대요. 아이고, 참, 지금은 뭐에 의해서 작동됐을까요? 햇빛도 아닌 것 같고, 그림자도 없는 것 같은데요. 사람을 불렀어요. 이런. 불렀어요. 네, 불렀어요. 저 본인, 아이고.